이제 이걸로 뭐, 반개만 해. 이게 뭐 하려고? 이 마른 생선 쪄놓은 거 이제 뻗으니까 여기다 지져먹어. 호박 넣고. 마른 생선을 졸여 먹는 거구나. 오, 그 이렇게 호박이 지져. 아주 크다. 얼반만 넣어야지. 하면 맛있어. 생선하고 졸이면. 그럼 마른 생선 조림이구나. 4등분 하면 되겠다. 아, 호박을 밑에 깔고 호박을 두껍게 써네. 이게 무나 감자를 넣는 게 아니라 호박을 넣고 조리는구나. 요즘 호박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. 청양고추도 2개만 썰고 딱 하도 그냥 굵게 썰어줘. 큼직하게. 물을 붓고 생선을 넣고 이제 마른 생선 먹고는 남은 거다 넣어야지. 뻣뻣하잖아. 그러니까 부드럽게. 좀 질렸지요? 여기다가 간장을 이거 이렇게 마늘 이거 넣고 생강 반 스푼 넣고 청양고추 넣고 양파 반쪽 넣고 고춧가루 넣게. 고춧가루 이렇게 마른 생선이니까 고춧가루 많이 안 넣어도 돼. 이제 여기다 양념을 부어. 다 됐어. 이제 가지고 안 쳐야지. 꼭 끓여야지. 이게 해놓으면 맛있겠네. 맛있겠지? 어이, 맛있겠다. 알을 이렇게. 다 됐을 때. 이거 익은 음식이잖아. 이제 말라서 촉촉하게 해 먹으려고. 호박은 오래 끓이면 안 돼. 풀어졌어. 그렇지. 적당히 이렇게 익었을 때 이렇게. 잘 익었네. 밑에 깔아서. 국물도 떠먹고. 그래야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예술인데? 이걸 하나씩 먹고 이제 떠서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, 이거. 이게 맛있지. 원래 그지? 호박 너무 맛있어. 그러네. 호박이. 시원하니 맛있어. 먹어봐. 또 실컷 먹고 이렇게 또 졸여 먹으니까 맛있겠네. 이 호박이 맛있어. 국물보다. 맛있어? 가오리가 너무 맛있어. 그래? 아주 또 입맛을 돋궈주네. 와, 국물이 시원하다. 야, 얼큰하고 아주 맛있네. 요리가 하나 또 그러니까. 야, 이 호박이 진짜 맛있어. 이 호박이 뭐야? 이렇게 큰 게? 조선 호박이야, 이것도? 그럼 뭐 조선 호박, 애호박이 아니라 늙은 호박, 새 호박. 이제 이래 가지고 이거 노랗게 익기 전에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어. 야,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. 이거 맨 냉장고에 그냥 이리 밀리고 그런 것보다 딱 먹고 끝내버려야지, 안 그래? 근데 또, 저기 이제 다 부쳐놓으면 좀 세잖아. 그러면 여기다 딱딱딱딱 호박이나 뭐 썰어놓고, 이렇게 또 빈대떡을 지글지글지글 해서 먹어도 맛있어. 아주 맛있네요. 추석에 이제 전투 쓰레기 막 남고 이런 마른 생선 남고 그걸 설에, 명절에. 명절에 명절 다음에는 이렇게 해 먹어.
국물이 맛있대. 이것도 맛있겠는데. 그게 민어. 뭐야? 민어. 민어. 다 맛있어. 이거 원래 다 삶아서 아, 쪘던 건데. 뭐. 쪘던 거. 꼬득꼬득하게.